섬 전체가 산지인 대청도는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합니다. 사시사철 바다가 풍요로운 먹거리들을 내어주죠. 조업을 끝내신 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뭘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30이요. 삼색이를 하시나요? 우와. 우리들은 전부 꼭죽이라고 그러죠. 아, 제가 보기에는 군인 아저씨 같은 무늬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비군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러죠. 예비군 물고기예요? 아, 지금 대청도의 이 예비군 물고기는 그 지금 이제 뭐 가을 겨울쯤 되면 산란기라서 붙어 있는데요, 돌에. 얘기를 뭐? 이거 암초나요? 우와, 무서워요, 선생님. 근데 삼색. 우와, 이거 알싸는 저기. 첫 서리가 내리는 10월 상강이 되면 삼색이들이 산란을 위해 뭍으로 나옵니다. 대청도 계절 별미죠. 삼색이도 맛있어요? 저는 이거 먹어본 적도 없어요. 맛있어요, 이거. 삼색이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은 있나요? 여기 근처에? 다 삼색이 가게들 많이 있나요? 그거 저기 식당에 가면 이거 하기 쉬울 건데. 식당에서 하달라면. 너 식당에서 이거 좀 뭐다 주겠냐고. 다섯 마리 저 부메장에서 보낼 테니까 뭐 다섯 마리면 시큰 잡습니다. 네. 이거 뭐 갖고 가요. 선생님 이렇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갖고 가요, 그냥. 어, 그래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주셨어요. 아, 저는. 선생님 삼식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대청도 인심에 감동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선장님께서 소개해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껍질. 껍질이요? 예. 삼식이 갖고 왔는데. 삼식이. 여기 가면은 껍질이 가지고 서 탕 맛있게 끓여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네, 끓여드려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분은 고부 관계는 아니고 이웃 사촌이시랍니다. 인상 너무 좋으시죠? 우와, 우와. 아, 궁금하고 왔네. 어디서? 그니까요. 진짜 1급 가져왔네, 1급. 아, 삼색이는 클수록 좀 좋은 건가? 있어요? 물을 잠깐 해야겠다. 이맘때 삼색이를 최고로 치는 건 바로 꽉 찬 이 알 때문이죠. 1년에 한 번씩 왔다 먹는 거. 삼색이 껍데기는 얼마나 두껍고 질긴지 솔로 박박 문질러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껍데기도 탕에 넣었나요? 껍데기를 네. 이거 저기에서 벗겨서 끓이니까 단맛이 없어. 아. 이 껍데기 요리야. 아, 껍질에서 네. 좀 단맛이 네. 나온다. 네. 못생겨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생선이지만 이 계절만큼은 밥상 위에 상전이 됩니다. 톡톡 터지는 알이 중독적이죠. 이거 아니면 요리야 돼. 이 집에서 훈수는 금물! 모든 게 주인장 마음대로 가더니 보통 탕이나 국에 들어가는 무는 나박나박 썼는데 채를 써시더라고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잠시 참았습니다. 삼색이탕 국물은 된장과 고추장을 적당히 풀고 제철 맞은 무로 시원한 맛을 내죠. 끓고 나서 넣는 거예요? 생선을? 다 익어갈 때 알 나중에 넣고. 아, 이렇게 한번 바르르 끓으면 이제 그때 이제 넣으시는 거구나. 삼색이를 미리 넣으면 살이 다 퍼져버려요. 육수가 끓어올 때 넣어야 생선살이 쫀득해지죠. 주먹구구식 같아도 따져보면 다 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삼색이 조리법을 어떻게 배우신 걸까요? 어머니 그러면은 그 만드는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다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은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겠죠. 어머님이 체득하신 조리법이잖아요. 근데 그 조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식재료의 컨디션을 되게 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박사님이네요. 너 박사님. 박사님 롯데고 부모 마누라 음식 만들어 주는 것만 하지 박사는 못해요. 시술자는 못해요. 어디든 잘 어울리는 까나리 액젓처럼 어머니의 조리법에선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오, 됐어요. 맞지? 네. 아니, 된장 여친에게 간이 딱 됐어요. 드디어 소박하고 정강간을 대청도의 계절 별미 삼색이탕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삼식이 알. 그 알만 형 조금 적게 하고 한번 드시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한 이렇게 봐요. 아, 저를 먼저 저희 아버지한테 좀 혼날 것 같은데. 예? 예의 없다. 물 준비했어요. 알이 됐어. 꼬독꼬독꼬독 소리가 날 거야.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알부터 먹어봐. 한번 먹어봐. 오도독 오도독해. 처음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선 맛이 이상하게 정겹게 느껴집니다. 국물이 시원하죠? 어, 예, 너무 시원하고 알이 진짜 별미네. 알이 어도어도어도. 네네. 고소한 맛도 나고 알이. 알 자체가 약간 요리한 것 같이 이렇게 조미가 돼 있는 맛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해물탕이랑은 많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깊고 알 하나씩 터질 때마다 새로운 음식들을 막 먹는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대청도 음식을 먹으면서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섬 음식은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그 섬만의 채취, 그 섬만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섬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음식이기 때문이겠죠. 대청도 음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육지처럼 뭐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건 없지만 진짜 정감이 가는 맛입니다. 이게 진짜 정말로. 숨기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더 감미하지도 않고 그런 음식이 최고 여기 맛있어. 그래서 자주 와 여기. 더군다나 이제 또 어머니가 엄청 박사님이신데 어머님이 해주신. 아니 거기 얘기 박사님 들어가지 마라. 박사님. 교수님. 어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음식도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솔직히 마음도 전달받아서 저도 제 마음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음식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드시지를 못했잖아요. 제 거 드시면. 아, 기대되네요. 기대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택한 재료는 대청도산 홍어와 국수. 여기 홍어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대청도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어를 생으로 먹는 거 여기서 처음 먹어보긴 했는데 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 물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회 육수는 막걸리 윗수를 베이스로 레몬으로 새콤한 맛을 내고 고춧가루로 매콤한 맛을 더했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매실청 조금 넣어줄게요. 살짝 찍어내야 달달해. 물회는 달달해야죠. 아, 그래서 물회는 달달해야죠. 조리사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랄까요. 야, 뭐 이 내가 또 줘야지. 그거 뭐 안 되겠다. 아이, 뭐 얘 이렇게 또 영세령 저것들 말했잖아. 원래 셰프들은 이렇게 뜨는 거야. 하는 게야, 그럼. 그 잘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떨 것 같아? 맛있을 것 같다. 여기 조리 있어. 먹어봐야 알죠, 그러는 거야. 맛있같이 해야지. 맛있같이. 그렇지. 그럼 맛있같이. 그럼. 역시 어머니 최고! 삶은 국수는 저만의 맞는 간장으로 살짝 조미한 뒤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모양을 내주었습니다. 여기에 홍어회를 올리고 각기 양념한 과일로 장식하면 1차로 완성! 엄청 짜요? 이건 대청도에서 분지라 불리는 산초 장아찌입니다. 대청도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산초 장아찌를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장식용으로도 아름답지만 산초 특유의 맛이 입맛을 돋궈줄 겁니다. 여기에 냉장시킨 차가운 육수를 얹으면 대청도산 홍어 물회 국수가 완성되죠. 너무 간단하죠? 담백한 홍어회를 새콤달콤 매콤한 국수와 함께 즐겨보세요. 이거 산초 짜. 시식평가단이 앞장서 나오셨습니다. 입맛에 맞으셔야 할 텐데 말이죠. 대문 맛도 나고 네. 여기서는 맛볼 수 없는 맛. 아, 예,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맛. 그런 맛이네요, 솔직히. 진짜 맛있네. 요즘 이렇게 할 거다, 지금. 괜찮아요. 요거는 요거 맛, 요건 요거 맛, 요거 상추 맛, 네네. 요 물은 물, 요건 요거대로 다 각자 네, 맞아요. 맞아요. 다 아. 각자 달라봐. 괜찮아요. 배고파하고 술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잘 만난 거. 다른 분들은 어떠셨냐고요? 괜찮은데? 아 진짜? 어? 아 진짜 괜찮아? 아니 홍어도 이렇게 하는 게 홍어 맛도 나고 네. 또 이렇게 이게 양념이 달해 이렇게 상큼하면서 네. 역시 아까 사장님이 아까 좀 달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시내에서 온 사람이 틀리긴 틀리구먼 아 그래요? 여보 이거 좀 잘 좀 배워 그래갖고 요것만 전문점을 하나 맹길게 여기서 아 알겠습니다 음식엔 역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온기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저도 더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맛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척박한 땅에서도 대청도의 활력이 넘치는 건 환경에 굴하지 않는 멋진 분들이 계셔서겠죠.